안녕하세요, 마믹입니다. 냥코드 전쟁 돌아왔습니다. 댓글 중에 어떤 분이 요 사쿠라를 한번 보여달라고 그래서 레벨이 30밖에 안 되네? 버려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첨단 다시마 채취를 1성, 2성, 3성 순서대로 한번 캐보도록 할게요. 제가 좀잘 쓰는 애는 주로 메탈에서 쓰는 애는 요 본능 깨운 이렇게 찾는 것보다 이렇게 찾는 게 빠르겠지? 메탈이나 본능 깨운 쥐라싸우, 어? 이게 그냥 엔드루 검색이 되네? 본능 깨운 쥐라싸우루스를 보통 많이 쓰고, 그 외에는 맨 처음에 한방 터트려야 되면은, 소바 정도? 그리고 쿠비란 파사란으로 뒤에서 싹 쓸고, 이런 걸 보통 하는데, 그 외에 요, 고양이 카레가 요즘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얘는 매즈가 붙어 있기 때문에 느리게 만들잖아요. 아주 좋아요. 그래서 하여튼 좀잘안 쓰는 애들 혹은 써보고 싶은 애들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얘는 냥콤보래 가지고 냥콤보 맞나? 맞을 거예요 아마. 그거 확률 올려주는 거. 어? 여기 없나? 이렇게 찾으면 안 되나? 찾기가 힘드네요. 어쨌든 크리티컬 확률 올려주는 애고 맷집 뒤에서 뭐 때려주면 되죠. 사쿠라가 맷집도 잘 걸어주는데. 확률이 5%라. 아, 이번에는 제대로 메탈을 대항이니까 물총포로 바꿀까? 자, 메탈만 잔뜩 나오는 판 가보죠. 되게 쉬울 거예요 아마. 일단 1성이고 여긴 2성 할 필요 없겠다. 3성으로 바로 뛰자. 일단 고양이가 얼마나 버티는 구경 좀 해볼까요? 이거 빨리 잡아야 돈이 생기는데. 여기 확률 100%짜리 있긴 한데 좀 짧아서 불안하긴 하죠. 구경이나 해보자. 누가 더 센가? 얼마나 버티나? 일성인데 뭐. 야, 100원짜리 죽이는데 저렇게 오래 걸려서 되겠나? 얘도 맷집 있거든요. 1대1로 맞다이 한번 쳐볼까? 그러다 죽으면? 죽으면 황당한 거지 뭐. 공따 걸었고 느리게 만들었고. 크리는 안 터지겠죠, 확률적으로.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으니까. 어이구, 이게 뭐 맷집이고 자시고 간에 메탈 상대로는 뭐, 어? 크리 터졌어. 대박인데? 5%가 터져버리네. 자기가 주인공인지 또 아는구만. 자, 이 다음부터는 뭐 누가 주인공인지 우르르 나가서 삐욕삐욕삐욕 하면 끝나는 거죠. 그쵸? 누가 터트렸는지도 잘 모르고. 확실한 거는 카레가 항상 큰 도움이 된다는 거. 매즈가 확실히 걸리기 때문에. 뭐가 나오든 뭐 금방 터지겠죠. 울슈렉급 한40% 정도 되는 이런 크리티컬 캐릭터가 저한테 없는데 100%짜린 있죠, 여기. 보통 사람들이 쓰는 그런 애들 있잖아요. 팔라딘이라든지. 그런 애들이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해요. 언젠가 뽑겠지. 뾱뾱뾱뾱 하면 금방 나가 떨어지지. 별거 있나? 네, 뭐 메탈, 슈퍼 메탈이고 자시고 가는 뭐 한방이지 뭐. 한방은 아니고 금방 터지지. 게다가 매즈가 이렇게 잔뜩 걸려가지고 못 뚫고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 맷집, 메탈 맷집도 둘이나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딱 특별히 사쿠라가 활약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메탈판 상대로 좋은 애들이 너무 많아. 메탈 상대로 사이클론 시리즈 잡으면 계속 메탈 대항 매즈를 주고 뭘 주고 뭘 주고 하잖아요. 특히 요 칼에 나온 이후로 얘가 거의 끝판왕이라. 크리도 있고 매즈도 있고 쿨도 빠른 편이고 값도 부담스럽지 않고. 딱히 메탈 매즈가 울슈렉급이 필요가 없죠. 울슈렉급 메탈 크리티컬이면은 차라리 훨씬 도움이 되고. 얘가 지금 5%니까 황수 터트리는 거랑 똑같은 거죠. 사쿠라 모양은 좋은데 어디 뒤에 박혀가지고 안 보이네. 가끔 얼굴을 들이미네 공격할 때만. 뭐, 편안하고요. 삼성 가볼까? 열도의 팬데믹 첨단 다시마 채취도 나름 유명한 스테이지인데 워낙 지금 스펙이 스펙이라. 스펙도 스펙이고 캐릭터가 좀 사기급이잖아. 이런 애들 둘이나 있으면 안 되지, 그쵸? 요번에는 좀 깔끔하게 깨볼까요?
나가고 인사해주고 그럼 끝났지 뭐. 주인공이니까 얘 뽑을게요 일단. 다른 애는 몰라도 주인공은 뽑아야지. 뿅 하면 얼마 주더라? 아따 인사 한참 하네. 실패. 실패했어. 실패했다고? 오잉? 다른 애가 성공했는데쇼? 광란의 귀요미가 그냥 귀요미가 15% 터트려버렸는데? 한참 노래 부르고 계시고 사면 텐데선들이 무지막지 길어가지고 앞에서 잘 막아줘야 돼요. 요번에 인사했나? 못한 것 같은데 또? 귀요미가 하는 짓이 그렇지 뭐. 광란의 귀요미가 그래서 잘안 쓰게 돼요. 여기 냥콤보를 위에 놓긴 놓는데 크리 확률 높여준다니까 나머지는 안 쓰게 되는 듯? 뭐 일성이나 이성이나 삼성이나 똑같지 뭐. 요번에는 쿱이란 아이고 일찍 뽑았더니 뒤로 쿵 해가지고 밀렸구나. 아무 의미 없는 짓을 했네요. 쿵 하고 나서 뽑았어야 되는데 다 내려져 있잖아. 이게 꼭 사쿠라가 하는 일이 아니라 얘 카레가 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사쿠라가 특별히 빛이 나지가 않네. 이렇게 줄안 맞춰가지고 느려져 있는 애들은 보통 요 카레한테 맞은 애일 거거든요. 아이고야 이제 다 죽게 생겼네. 인사 한 번에. 그래도 좀 삼성이나 세구나. 히트백이 안 되는 놈도 있네요. 조금씩 밀리는데? 요런 경우에는 사쿠라가 매즈 괜찮죠. 쿠비란 두 번째 인사했는데도 많이 살았어. 역시 삼성 쎄. 세긴 센데 쥐라사우루스가 있었으면은 지금쯤 싹다 쓸었을 듯. 확률이 워낙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양산성이라 한번 써볼까요? 근데 그거 사실 임팩트도 없고 좀 그래. 이제 밀리진 않죠? 한놈 남았는데 밀리면 이상하잖아. 한 놈이 또 나오긴 하는데 너무 늦었고 때는 늦으리. 뭐 워낙 많이 쌓여 있어서 걸리면 터지는 거죠. 뭐든 누구한테 터지든 편안. 옛날에는 그 크리가 그렇게 싫었는데 메탈적이 제일 싫은 적 중에 하나잖아요. 이거 완전 운빨이니까 확률을 뭐 어떻게 해. 어느 순간부터 가장 의미 없는 적 중에 하나가 돼버렸죠. 배율을 미친 듯이 먹고 나오면 또 모르겠다. 하지만 삐욕삐욕삐욕이 너무 쉽기 때문에 그리고 매주도 많아가지고 그냥 취향대로 골라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별로 의미 없고요. 사쿠라는 뭐 그냥 역시 관상용이다. 좋긴 좋은데 나쁘진 않은데 딱히 메탈 대항으로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재밌게 봤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